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샤워기가 있는데요.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야 할 때나 이 샤워기를 통째로 분리하는 경우 쉽게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샤워기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호스와 연결된 부분과 위쪽에 필터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하려고 하면 연결된 부분 그냥 돌면 되는데요. 너무 쉬운 거 아냐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씩 샤워기를 교체해 보신 분들은 어라 이게 왜 안 돌아가지? 너무 꽉 잠겼나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붓게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손과 샤워기에 물기가 많아 미끄럽기 때문인데요. 물기를 닦고 난 다음에도 미끌미끌해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수건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요. 사용하기 전인 마른 수건을 이렇게 샤워기를 감싸주신 후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을 잡고 돌려주시면 끝이랍니다. 수건이 물기를 흡수해주고 마찰력을 만들어줘서 샤워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고 수건이 잡기 편하도록 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열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나요? 샤워기가 미끄러워 돌아가지 않을 때나 너무 오랫동안 샤워기를 분리하지 않고 있었을 때 활용해 보세요.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수건으로 잡아주시면 물이 새지 않게 잘 잠글 수 있답니다. 어렵게 맨손으로 힘들이지 마시고 오늘의 꿀팁 활용해 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